11시 15분 경릉에 도착했습니다. 경릉. 여기 우측이 경릉이고요. 좌측이 그 왕후입니다. 예, 경릉은 이제 정식 왕은 아니고 성종의 아버지 덕종. 예, 세조 예성. 예, 세조의 큰아들인데 일찍 죽고 그 둘째가 예종이 됐다가 한 살만 아니 1년 만에 예, 붕어하고 그 덕종의 아들이 성종이 되면서 그 아버지가 덕종으로 추존됐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정자각을 중심으로 해서 봉원 뭐뭐뭔데 그래가지고 양쪽 봉우리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특징이 있다. 봉원 뭐뭐뭔데 확실히 좀 특징이 있긴 하네요. 그리고 이게 통상은 여기서 바라보기에 왼쪽이 왕의 능이고 오른쪽이 비의 능인데 요거는 반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되어 있고 또 능도 그 대비 대왕 대비 왕후의 능이 훨씬 더 화려하고 품격이 격식이 갖춰져 있게 되었다. 왜 그러냐면 덕종은 사망할 때 왕세자 신분이었고 여기 왕후는 왕비는 왕비도 아니고 대왕 대비 신분으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격이 달라서 이렇게 됐다. 확실히 이렇게 그 일견 보기에도 이쪽은 굉장히 심플하고요. 이쪽은 벌써 훨씬 더 뭔가 좀 갖춰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대충 보기로도 앞에 있는 성물 자체가 좀 다르죠. 이쪽은 굉장히 심플하고요. 이쪽은 상당히 많습니다. 성물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덕종도 이제 왕세자로 죽긴 했지만 그 뒤로 이제 왕으로 추종이 됐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조성해 놓은 곳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뒀다는 얘기죠. 뭐 맘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여기에 품격을 맞춰가지고 더 근사하게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뭐 아마 이제 그때 당시에 법도라는 게 그랬나 보죠. 예. 예, 여기 이제 정자각이고요. 정자각도 뭐 계속 보니까 뭐 약간 좀 상투성이 느껴져서 이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예, 그래도 이제 한번 또 들여다봐야겠죠. 예. 여기는 이제 홍릉보다는 계단이 좀 작은 편이고요. 뭐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아주 작은 건 아니고 뭐 그렇게 느껴지네요. 이제 유형으로서 이제 계속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여기 정자각이라든지 이 자체는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동원 이 무슨 형이라는 그 형태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쪽이 이제 대왕 대비 능이 되겠고요. 이렇게 양쪽 사실 이런 경우에 그냥 여기다가 쓸만도 한데 가운데다 쓸만도 한데 이제 뭔가 이렇게 풍수적으로 할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은 거겠죠. 여기서는 능은 살짝 안에 들어가 있어서 능 자체의 크기는 잘 비교가 안 되는데요. 앞에 호석과 병풍석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면 격이 많이 다르죠. 제 눈에는 담장도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경릉. 이제 비석까지 보면 경릉 구경도 얼추 이거 좋다. 제가 이제 이미 이제 큰 길가로 많이 나와 있는 거죠. 경릉. 송종이 몇 살 때 왕이 됐는가 지금 궁금한데 지금 촬영 중이라 검색하기가 좀 어렵고요. 촬영 끝난 다음에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비석까지만 촬영하고 여기 또 촬영을 마칠 거니까요.
글쎄, 여기 비석은 최근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은 것 같다. 만든 것 같다. 스타일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예, 조선국 독종대왕, 경릉 소해황후, 부우강. 예. 예, 소해황후, 부우강, 부우강이라는 게 오른쪽 언덕에 모신다라는 그런 뜻이로구나. 예. 덕종회관 선숙공현 운문의경대왕 덕종의 이제 시호가 무오년 정통 3년 38년에 탄생해서 도원군에 봉해지고 왕세자였다가 1457년도에 사망했구나. 그러니까 20살을 못 채우고 그러니까 세조가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아들들이 일찍 죽었다는 거죠. 성종이 왕이 오른데 왕으로 초전되었고 회관의 시호를 내렸다. 왕비 인수 휘 숙명의 소해왕 환씨는 네, 왕비로 책봉되었고 됐다. 1504년에 세상을 떠났구나. 1504년. 1504년. 소해왕후 한씨는 3월 12일에 탄생했다? 언제 태어났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언제 태어났다는 게 안 나와. 왕후의 탄생연도는 기록되지 않고 월일만 쓰여 있다. 탄생연도가 명확하지 않구나. 안 적겠구나. 왜 이런 그 중차대한 수준이 높은 어떤 시설 이런 데인데도 왕후의 생년이 명확하게 안 나오는 걸까요? 그것도 좀 특이하네요. 벌써 여기 보면 굉장히 심플하죠? 이 왕세자 덕종의 묘는 거기에 대해서 대왕대비 묘는 뭐 어마어마하죠? 네, 차이가 확 느껴집니다. 네, 이런 정도로 해서 경릉 탐방을 또 마치고 또 다음 등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